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어프로치 할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채가 나오면 안 돼. 약간 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부채꼴이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들어와야지. 근데 엄마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이야! 오. 아, 이건 왜 그런 거야? 저렇게 튕겨져 나가지? 너무 세서 그래. 빨라서. 근데 그거 있잖아. 이거 퍼터할 때 미냐, 치냐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그건 뭐야? 얘를 때리냐? 어, 때리냐? 미냐? 어. 이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야. 나는 엄마가 그냥 퍼터로 공에 그냥 부딪혔으면 좋겠어. 너무 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게 제일 좋아. 진자 운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물체가 앞에 확 나타났어? 그러면은 이건 부딪힌 거잖아. 그렇지. 이래야 돼. 때리면 안 돼. 진짜? 나는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공이 있어서 그냥 헤드가 공에 부딪혔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야 돼. 그리고 퍼팅을 했을 땐 또 중요한 게 컬링을 한다 생각해야 돼. 컬링. 영미, 영미 기억나? 이렇게 쓱 밀어가지고 조언 안에다가 이렇게 딱 세우잖아. 거리감이 중요하잖아. 이 퍼팅은 거리감이야. 부딪히면서 저 지점에다 세워야 돼. 자, 봐봐. 이 퍼팅 홀컵이 그냥 동그랗잖아. 근데 얘를 좀 더 이렇게 확대했다 보면은 이렇게 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테두리 바깥은 1점, 요 테두리는 또 한 3점, 가운데 요 점은 5점 해서 여기에 공만한 요 원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세운다 생각을 해야 돼. 퍼팅의 기본이야. 뭐 말하기가 무섭네. 잘한다. 그냥 되네. 무섭다. 근데 엄마 미안한데 엄마 지금 여기 보고 있거든? 여기 봐야지. 근데 내가 이렇게 보고 쳤단 얘기지? 어,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돌아갔나? 헤드가 돌아갔나? 잘 쳤어. 헤드 돌아간 게 아니야. 엄마 여기 본 거야. 방향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아직 골프장에 안 가봤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방향을 보는지 엄마 모를 수 있어. 이렇게 공을 쳐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러면은 경사도를 보는 거는 사실 그 다음 문제이긴 한데 우선은 내가 저 목표 지점을 정했다 라고 하면은 공에는 보면 항상 이런 선이 있어. 공에는 이런 항상 이런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내가 목표 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두는 거야. 그리고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은 어림 잡아서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어디를 봤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맞춰봐야 돼. 요 선을 이렇게 맞췄잖아요, 엄마. 그럼 요 선을 맞춰서 퍼터를 이렇게 갖다 대봐. 그리고 한쪽 눈을 감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 선을 정확하게 어디다 맞췄는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이 선에 맞춰서 퍼터 헤드를 두는 거야. 퍼터 헤드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일직선에 맞춰야 돼. 그 다음에 맞춤을 확인을 하고 쳐주는 거지. 그러면은 저 홀컵의 방향으로 공이 갈 수가 있어.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 대부분은 골프장에 가면은 캐디분들이 계시잖아. 캐디 누나, 뭐 캐디 언니, 저 이거 방향 좀 맞춰주세요. 이래. 그럼 오셔가지고 이걸 맞춰주셔. 근데 그분도 엄마만 챙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겠지. 세 명을 더 챙겨야 돼. 바쁘다 보면은 그렇게 정성껏 맞춰주기 쉽지 않아요. 다 달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해야지. 그치, 엄마가 해야지. 그래서 요거를 엄마가 해야 돼. 이렇게 해보니까 맞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다. 아, 저 왼쪽을 봐야지. 어, 봤어. 왼쪽 맞아? 맞지 않아, 이거? 딱 봐도 화살표가 오른쪽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봐야 되는 게 경사도가 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저렇게 쓰네. 근처로 가지. 이렇게 치는 거야. 좀 비슷하다. 그리고 헤드를 이 선에 맞춰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치. 어때? 정확하지? 힘이 조금 약해서 그런가? 힘이 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렇게만 붙여놔도 다음 퍼스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훨씬 쉽지. 그리고 엄마가 이제 퍼팅을 연습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를 엄마를 위해서 일본에서 선물을 사왔어. 앉아서 섭섭했는데. 그치.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걸 한번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굴리는 거야. 되게 쉽거든? 한번 해봐. 엄마가 이거 일직선으로 굴리면은 바로 퇴근. 퇴근? 연습 종료. 얘 뭐야? 얘 오뚜기야? 이상하네. 오, 좀 비슷했다. 잘했어. 잘하네. 집에서 요거 가지고 연습하세요. 집에서는 쉬어야지. 그래서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야지 맞는 그렇지. 거야? 일직선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는 도구야? 그럼 아까 쳤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치거나 뭐가 한쪽이 너무 들만... 이렇게 맞으니까 똑바로 못 간 거지. 일직선에 서로 딱 맞춰서 딱 쳐줘야 공이 똑바로 간가? 굴러간단 말이지. 아. 알았어. 이 연습을 하세요. 어프로치 한번 해볼까? 그래, 어프로치. 하자. 어프로치 한번 해보자. 이게 이건 피칭이야. 그럼 피칭은 굴리는 어프로치야. 목표는 저기야. 알았어. 자, 과연 이 또 스크린 연습으로 어프로치가 얼마나 정교할지.
엄마 그게 지금 잘 맞았잖아? 그러면은 응. 이 그린을 나갔어. 엄청 컸어. 아이고 이거 어휴, 왜 이래? 다 까먹었나 본데. 어프로치를 했을 때 이 채가 몸의 회전에 의해서 응. 약간 부채꼴 모양을 그려야 돼. 이런 느낌. 근데 엄마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부채꼴을 그려야 돼. 그래도 공은 똑바로 갈 수 있어. 이만큼만 들어서 이만큼만 쳐도 다 가. 근데 여기서 엄마 자꾸 이렇게 드니까 공이 이상하게 맞지. 톡 띄워서 톡 세우는 걸 해보려고 그랬어. 그거는 진짜 나중에 하는 거야, 엄마. 지금은 칼을 이렇게 싹 써는 걸 해야 돼. 엄마는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부채꼴? 부채꼴. 근데 엄마 지금 치고 났을 때도 채가 자꾸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온단 말이야. 어프로치 할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채가 나오면 안 돼. 약간 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야 부채꼴이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들어와야지. 아, 난 또 일부러 또 이렇게 또 뻗었네. 아, 그러면 안 돼. 그럼 몸이 뒤집어져. 그렇지,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돼. 뒷땅이 나서 그런데 어깨 라인 자체가 지금 엄마 약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조금 더 이렇게 서서. 그럼 나 저쪽으로 공이 날아갈까 봐. 해봐. 근데 공 정확하게 맞았지. 몸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고 이렇게 몸이 움직인 상태에서 헤드가 열려서 맞으면 공은 똑바로 가는 거야. 근데 엄마는 계속 얘를 헤드를 일직선으로 보내려고 하면서 몸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도는 게 맞고 그 상태에서 헤드가 열린 상태로 맞으면 돼. 그렇지. 헤드로 방향 조절이 가능하니까 몸은 왼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야 돼. 알았어, 왼쪽으로. 그렇지. 똑바로 간다. 잘 갔잖아. 오, 그러네. 나이스. 이야. 소리가 이렇게 나야 돼. 지금 이제 멀리 가긴 했어. 근데 그래도 지금처럼 공이 맞는 게 중요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부채꼴. 정확하게 부채꼴을 맞춰줘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어깨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부채꼴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면 뒷땅이 나겠어, 안 나겠어? 이렇게 부채꼴 그리면 안 돼. 공을 맞출 수 있게 가운데보다도 살짝 오히려 약간 왼쪽에다가 부채꼴을 그린다는 느낌. 왼쪽으로. 이렇게 치면은 자꾸 헤드가 다치니까 공 왼쪽 갈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손을 돌렸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원인이 더 큰 거지. 이렇게 돌려서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왼쪽 가는 게 싫으면은 여기서 살짝 헤드를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백스윙때 살짝 코킹을 한 다음에 그 코킹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돌면은 부채꼴 모양으로 몸이 돌아도 헤드는 약간 열려있단 말이지. 그럼 그게 또 공이 똑바로 가. 참. 여기 맛있는 추어국수 있는데 드시지 않을래요? 아우 좋죠. 내기를 할 거야. 오 내기. 엄마랑 나랑 둘이 떠서 이제 이긴 사람이 밥을 얻어먹는 거고 진 사람이 밥을 사는 거야. 아씨 카드 갖고 싶어. 대신 내 공은 요거야. 럭비공. 럭비공이네? 럭비공처럼 생겼지. 자신 있지. 요걸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엄마부터 먼저. 자 과연 오늘 레슨에 효과가 있을지. 부채꼴. 아 탁필에 딱 떨어졌는데. 엄마한테는, 런이 있었네. 엄마한테는 세 번의 기회를 줄게. 세 번 중에 제일 번은... 잘 붙은 거.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나는 이걸로 치는데 엄마 세 개. 이거 해봐. 지면은 진짜. 좀 나도 한번 걸로 쳐볼래. 오, 좀 됐다. 홀컵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 야, 저 정도면 좀 부담이 되는데? 이 공을 이게 야외 나서 쳐보는 게 처음이야. 이게 공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오유. 공이 터버리네. 한 번만 더 기회 줄래요? 나 세 개 했으니까. 이게 그거네. 정확하게 잘 맞추면 똑바로 딱 잘 가는데 이거는 거리 연습하는 공인가 보다. 거리 연습이 아니고 정확도 임팩트. 아, 임팩트. 졌다. 아, 나도 한번 연습해볼게. 오! 나는 네가 하도 안 날아가서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나는 이게 안 날아갈 줄 알았어. 오 잘했다. 오 잘 치는데? 잘하네. 나 저걸로 연습해야 되겠어. 오랜만에 쇼게임 나와봤는데 어때요? 아 너무 좋지. 저기 보고. 너무 좋지. 아 이제는 따뜻한 봄이야. 엄마 너무 기계적이야 엄마. 좀 고민이라도 해보고 좋다 해야 되는데 엄마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나온 것만 좀 나는 좋아. 지금 이렇게 해가 없어서 그렇지. 너무 좋아. 아무튼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벚꽃 너무 잘했고. 그렇지. 퍼터도 진짜 잘했고. 그렇지. 어프로치는 완전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또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더 정리를 조금만 더 한 다음에 라운딩을 가자. 궁금해. 궁금해. 잘 칠 수 있을지? 오늘 추어탕은 그 추어국수 제가 삽니다. 추어국수 먹으러 가시죠. 그래, 나 얻어 먹는 건 나 얼마나 좋았는데. 감사합니다. 완전 대야인데 이거? 오래간만에 먹는다. 이거.